자, 다음 주제는 의식이 그럼 어떤 속성을 갖는가 하는 몇 가지입니다. 의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속성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퀄리아, 감각질이라고 하는데 감각질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현재 내가 느끼는 체험의 전체, 이거 상당히 이렇게 하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바로 보고 있는, 요 체험을 하고 있는 요 현실 전체, 요거에 대한 나의 느낌, 이거가 그 감각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덴네트라는 역시 이 의식을 연구한 유명한 철학자인데 The ways things seem to us, 나한테 보이는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참 유감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개념을 교류를 못한다면 사실 자연과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언어로 교류 가능한 것은 체험 그 자체가 아니죠. 행동주의는 그래서 의식이란 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현상학은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호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보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빨강색 사과가 있습니다. 빨강색 사과를 보고서 이거는 빨강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갖는 퀄리아는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도 역시 사과, 빨강 이걸 배우는데 그때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갖는 퀄리아는 이런 거라고 칩시다.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이 둘이 모여서 요 사과를 보고서 사과 색깔이 뭐니?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이거를 보고서 이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과 이것과 이거가 빨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걸 생각했지만 빨강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런 퀄리아를 느꼈지만 결국은 대답을 하는 건 빨강입니다. 소위 반응은 빨강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대상으로 자극을 했을 때 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중간에 서로 느끼는 건 다를지는 몰라도 이 똑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객관성 아니냐 하고 보는 거가 소위 상호주관성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아마 다른 사람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다음의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지향성이라는 겁니다. Intentionality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intention 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행위와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의식에서 얘기하는 intentionality라는 것은 지각과 사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각을 intend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직접 현재 이거를 느껴서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은 그것이 어떤 걸 지각하는 거든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거든 어떤 내가 행동을 계획하든 그런 거든지 간에 항상 어떤 내용, 대상은 어떤 내용 내지 대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향, 그러니까 이제 지향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about, 영어로는 aboutness라는 그런 명사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죠, aboutness. 의식은 항상 무엇의 about something이다. 그렇죠? 그 aboutness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바웃니스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보면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어웨어니스, 외부 환경의 어벙에 대한 지향성이 있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것, 나 자신도 지향성의 대상이 되는데 나는 상당 부분은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의식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 그런 것도 역시 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식의 특징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 이건 의식뿐만이 아니고 그 인간의 정신 기능이 모듈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에는 다양한 정신 기능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그 뭐죠 그 새가 짹짹거리는 걸 봤을 때 뭐죠? 그 시각적인 기능, 청각적인 기능 그런 각각 기능들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복잡성은 다양하다고 얘기하는데 뇌 기능이 지나갔다 정도의 복잡성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포유 동물 수준 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라도 그 청각 모듈과 시각 모듈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청각적인 자극, 시각적인 자극을 우리가
그 프로세스 할 수 있고 그거를 의식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한테서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죠. 그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건강한 성인 5세 이상 그 정도 사람의 경우에는 마음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 있는 저 사람이 이런 이 상황에 이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다 합쳐져서 의식에 제기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의식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찔렀을 때 아야 하는 아픈 고기능만으로도 의식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임상의학에서의 의식이죠. 그 다음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것도 의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 그 개체가 얼만큼 진화되어 있느냐 혹은 얼만큼 나이가 발달했느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의식이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해서 뭐 지렁이가 의식이 있을까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의식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의 기능을 의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자극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반응을 한다 하는 그것으로만 본다면은 의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예컨대 곤충, 사마귀 같은 거, 그런 곤충만 하더라도 분명히 본능적인 반응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자에 써 있는 신경 회로가 연결된 반응만 하는 거가 아니라 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갖고서 교미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것도 뭔가 얘네들도 그 대상 선택을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얘도 의식이 있겠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읽는 거는 영장류에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인간이 거진 인간에 접근해서야지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합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의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뭐 청각, 시각, 뭐 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다양한 모듈이 뇌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직 하나뿐이란 얘기예요. 나는 항상 나일 뿐입니다. 지각하는 나와 행위하는 나는 같은 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우리 미니멀 셀프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소한도의 나. 이거는 그 의식이 많이 손상돼도 잘 안 망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수 상태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라는 주어를 쓴다면은 이 나라는 주어에서 표현되는 게 바로 미니멀 셀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식의 표현, 의식에 표상되는 나는 나의 체험, 퀄리아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조각조각 쪼개진 게 아니고 한 덩어리로 전체 전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조각조각 전달되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는 거가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얘가 조금 나올 것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거가 의식의 통합적이고 멋있고 나로서 아주 거창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다양한 무의식적인 그 부분적인 정보 처리와 그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무의식적인 기능들이 모여 갖고서 결국은 의식적인 나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아 통합성이라는 건 거의 안 깨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이거에 변화가 오는 병적인 상태가 있고 정신과 의사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의식의 특성 중에 지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각의 지향성.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의식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통합성이라고 그랬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면서 재미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각 결합이라 그럽니다. 뇌의 다양한 모듈에서 만들어지는 정보가 통합돼서 한 대상에 대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대상의 모양을 처리하는 것과 색깔을 처리하는 것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다릅니다. 근데 빨간 동그라미가 떼구르르 굴러가는 걸 보면 우리는 빨간 거가 있네, 동그라미가 있네, 굴러가는 게 있네, 그거가 아니라 빨간 동그라미가 굴러가는 걸로 느끼는 겁니다.
이거가 그 뇌의 기막힌 기능이죠. 그리고 물론 이건 당연히 무의식의 기능입니다. 이게 그 뇌의 일부가 망가지면은 동시인식 불능증이라는 이런 상태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여줬을 때는 이거 빨간색 동그라미네. 파란색 생활을 했을 때 파란색만 이렇게 되는데 크로스 두 가지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뇌의 다른 부위에서 프로세싱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프로세싱하는 부위가 다르고 색깔을 프로세싱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얘네들의 결합이 깨지면은 이런 자극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봤는지 이걸 봤는지를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인식 불능증입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의식을 속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보면은 스크린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말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말은 저 벽면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거를 저 사람이 말하는 걸로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온갖 경험과 뭐 그런 걸 거쳐갖고서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하도록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의식이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의식에 제공된 정보, 내가 뭐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받는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작업들이 다 그걸 가공해서 의식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지각의 지향성이 조금 더 한 단계로 넘어간다면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지각이 갖고 있는 게슈탈트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되는 대상을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성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거 아주 잘 아는 눈의 착각에 대한 그림이죠. 이게 뭔가 하면 왜 이게 게슈탈트 원리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기에는 하얀색 세모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죠? 근데 이거 요 세 여섯 개의 별자리 대상이 있는데 우리 뇌는 이거를 이런 여섯 가지 대상이 흩어져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여기에 하얀 세모가 있는 걸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무의식이 이렇게 의식한테 이렇게 너 이렇게 봐야 돼 하고 그 찔러 준다는 얘기죠. 착신상 망막에 맺힌 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각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의식의 작업이고 무의식의 의식에 강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착시라는 걸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건 착각된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 삼각형은 없어 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삼각형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물론 이 팩맨 모양을 싹 180도 뒤집어 놓는다. 그럼 삼각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정보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게슈탈트 원리가 보여주는 것도 내가 의식해서 느끼는 거는 무의식이 이미 다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준 거란 얘기입니다. 행위의 지향성이라는 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리베트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 원판이 돌아가고 있고 뇌파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뇌파가 찍히는 시간 이 원판 시계 바늘이 몇 시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이 이 시스템에서 이 실험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점의 위치를 간단하고 있다가 원하는 데 버튼을 누르세요. 쭉 보고 있다가 내가 이때 누르겠다고 딱 결심하고서 딱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언제 몇 시에 누르기를 결심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세 개가 되는 거죠. 1번 그러니까 저기 이 뇌파는 소위 그 준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행동을 할 준비가 돼서 행동을 하기로 결정이 된 무렵에 뇌파에 어떤 뇌파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결심을 하고 누른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서로 시간이 나타나야지 당연 상식이죠. 그런데 1번이 3번에 이게 시간 추기를 하면 1번, 그러니까 지향성, 내가 하겠다고 느끼는, 그렇죠? 인텐셔널티를 갖는 거하고 행위가 나타나는 거하고는 당연히 지향성을 가진 다음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게 더 먼저 나온 걸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해서 행위를 하는 거가 아니라 이미 결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의식할 수 없고 이것만 의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얘가 얘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거가 이거의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걸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항상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 두 개가 같은 시퀀스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가 철석같이 맺어진 궁합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실험에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해석길, 자유의지란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실험을 더 냉랭하게 보자면은 자유의지라는 나의 느낌,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느낌, 퀄리아, 인텐셔널리티 그 자체는 실제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 지연될 뿐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발생을 했지만 의지를 체험하는 거 여기에 딜레이가 생기고 이거가 이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이거는 자유의지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손상시키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행위의지의 발생은 여전히 나의 선택 결과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내가 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미 이런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위의 프록시멀 코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무의식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더 원격적인 또 그 디스탈 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은 분명히 의식이 관여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의 역할. 이게 의식 그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의식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를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이다 가르쳐 준 것만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거가 내가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야 한다면은 의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의식에는 정보 처리의 결과만이 보고 되고 이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되지 않는 자극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혀 의식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의식이 안 되는 자극조차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 내지 어떤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개입해야지만 되는 정보 처리도 있고 의식이 개입하는 것과 개입하지 않는 것과 칼같이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 이거를 이 혐오스러운 자극을 10초, 10ml초를 보여주고 바로 500ml초의 귀여운 자극을 보여줍니다. 이 자극이 이 자극을 가리기 때문에 매스킹을 하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의식은 이 동영상의 한 프레임도 안 되는 시간이죠. 이걸 당연히 못 봅니다. 그래서 의식은 강하여 이쁜 강아지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손바닥에다가 뭐 전글 달고 그 땀이 나는 걸 측정해 보면은 심장이 뛰고 손바닥 땀이 나고 하는 공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의식은 전혀 못 하고 있죠. 의식의 정보는 하나도 안 올라왔지만 이미 의식에 올라오지 않는 정보가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의식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위에 있어서도 반사 행위. 반사라는 건 의식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눈을 탁 찌르려고 하면 눈을 딱 감죠. 내가 아무리 나는 눈을 안 감아야 하고 결심을 해도 결국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본능적인 행위들은 어떤 본능적인 행위들은 정형화되어 있고 의식이 없이도 의식이 개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의도적 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아 나가는데 이런 강의를 듣는 순간 이럴 때는 아 그래도 참아야 돼 하고 의식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는 의도적 행위였지만 반복되면은 의식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같은 거 대표적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의식해야지 운전하지만 나중에는 자동방으로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무슨 먹기도 하고 화장도 고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잠깐 하고 나면은 뭐 누가 앞에 탁 튀어나왔다든지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그다음부터는 어이구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의도적인 모드로 바뀝니다. 물론 어떤 행위는 항상 의식을 동반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되지 않아도 자극이 감각이 행동을 유발할 자극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의식
되지 않아도 어떤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